그러면은 그 오늘의 본 그 강의를 사실 그 앞에 배낭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은 우리 정길선 박사님이 이제 유럽에서 시간 오늘 귀국하셔가지고 현재 복장이 사실 이렇게 배낭 복장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늘 그 태업 빌딩이 오늘 아니면 어제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는 안 되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이런 기막힌 사정도 있고 이게 어르신들 선생님들 오시지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괜찮으니까 하고 제가 사실은 사회가 본 역사 강의를 할 때 이것이 우리들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마방을 통해 가지고 마루니의 방송을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 중 한 분의 양복을 위에만 걸쳤습니다. 제가 이 소개를 끝내고 제 양복을 양해를 구하고 벗어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양해하시고 우리 역사계에 보이지 않는 이 세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길성 박사님의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순수하고 온몸으로 역사 현장 우리 한민족 뿌리찾기에 유라시아에서 고생을 하시는 정길성 박사님께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고 강의 시작하시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유라시아라고 하면은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합쳐져 가지고 형성된 단어라는 거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라시아라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가 한 대륙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이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거는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형성이 된 얘기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그 러시아가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오면서 그때 그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왜? 유럽에서 출발한 아시아.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 역으로 보면은 고대나 이제 중세 시대 때나 그리고 근대 초반 시대 때까지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시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시기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식민지 그 제국주의 시절 때 그 제국주의 시절 때 대항해 시대라고 말하는 그 소위 그 식민 정책 유럽 제국주의 시대 그 시대가 있기 바로 직전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주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로 건너오는 그 역사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마케도니아의 그리고 로마 제국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아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럽이. 그런데 유라시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현재 그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왔다는 교육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어가 또 필요하겠죠. 새로운 용어가 정립이 돼야 되겠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고대, 중세, 근대 초반까지는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서구 중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명칭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라시아 넘어간 사람들은 농경민족이 넘어간 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방 기마 유목민족들이 넘어갔죠. 북방 기마 유목민족 중에서 상당히 그 강력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 아시아에서도 이미 제왕을 차지하고 유럽을 넘어간 민족들도 많았고 아시아에서 패하고 설 자리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유럽에서 새 출발하는 훈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 있죠. 원래 훈족은 아시아에서 승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죠. 북흉노가 5명의 선후가 양립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흉노 제국이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남흉노가 있죠. 남흉노는 중국에 복속이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북흉노는 어디로 갑니까? 북흉노는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훈족이에요. 결국 승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패자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을 개척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아시아
아시아, 유럽 이 지역적인 부분에서 여러 민족이 형성이 되겠죠. 그 하나의 기만 민족이 여러 민족을 만듭니다. 왜? 혼혈을 하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등장을 한 것이 왕가 귀족들에게서 많이 등장을 하죠.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등장을 하는 그 결혼, 그게 귀족들의 결혼, 이건 뭐냐면 혈통이 하나밖에 없는 혈통을 이제 다민족 혈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민족과 그 민족끼리 또 결혼하죠. 근친 결혼. 그래서 생겨난 게 유럽에서는 근대에서는 합스부르크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의 형성과 어떻게 해서 이동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 생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유라시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전에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고 자유 해석 근무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이런 그 결과를 가지게 돼요. 동에서 서로가 문화라고 하죠. 그렇지만 모두 우리 민족은 아닙니다. 물론 판국, 뭐 배달국, 뭐 단군조선, 뭐 여러 그 강력한 아시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연방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이 민족들은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연방체라는 겁니다. 연맹체. 그들이 그 단군조선 연방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 혈통이 다른 민족들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서 동에서 서로가 문화는 다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착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민족이 유럽까지 가서 유럽까지 정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곧장 계십니다. 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많은 민족이 단군조선에 섞여 살았어요. 이후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떻게? 연방이라는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을 하죠.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는 정치적인 그런 국가에서는 그 강력한 그 정치적인 힘이 연방제를 통제를 해요. 그렇지만 그 중앙집권이 그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방제는 깨집니다. 왜? 내 살길 찾아야죠. 그거는 그 현재 시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민족, 내 부족이 살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강력한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 그걸 중심으로 했던 그 국가가 깨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한 연방체였으니까 당연히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죠. 문화적, 사회적, 풍속적,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복한 국가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 살았다. 함께 같은 테두리에서 연방체를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좋습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셔서 정길선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길선이가 말하기를 유럽 우리 민족이 유럽까지 갖고 유럽을 정복했어. 네, 제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실 때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유럽에는 그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민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대, 중세, 근대적인, 시대적인 구분을 알려주죠. 흔히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적인 부분에서 큰 분류를 얻어도 큰 민족 연방체가 있어요. 단군조선이 깨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군조선보다 더 강대했던 신시 배달국이 깨지면은 거기에서 또 그 주변을 형성했던 유목민족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끼리 또 연방이 일어요. 이 구조가 고대 내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킴메르라는 강대한 그 유목 부족이 있었죠. 킴메르를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라시아의 최초로 나타난 유목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킴메르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유목 민족을 했던 그 유목민이었던 그 민족, 그 기록이 최초 나타난 게 킴메르입니다. 그다음에 스키타이는 다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사르마트는 스키타의 후예예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키백과나 뭐 이런 데로 참조를 하면요, 그 돈강 쪽, 볼가강 쪽에서 러시아에 그쪽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다고 러시아 학계에서 얘기합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스키타이의 그 유물 이후 사르마트 유물 나온 사르마트 왕관 이 등등이 신라 그 왕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사르마트 왕관과 신라 왕관의 유사점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아마도 중앙아시아였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고대 시대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3대 연방 그 유목민족이라 보면 됩니다. 중세 시대 때는 또 많은 민족이 나오죠. 훈족이 선두주자죠. 훈족이 그 아까 설명됐던 것처럼 북흉노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게르만 민족을 밀어내죠. 게르만 민족도 킴메르와 스키타이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밀어내요. 그들을 밀어내고 훈족이 유럽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부터 유럽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거를 그 여러분들도 세계사 시간 때 그 학창 시절 때 세계사 시간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훈족의 침략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유럽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훈족 다음에는 또 아바르족이 나오고 불가르족이 나오고 마자르족이 나오고 슬라브족, 몽골 등등이 나옵니다. 이민족들도 다 출발점은 아시아입니다. 슬라브족도 중세 슬라브 같은 경우는 훈족의 후예예요. 근대 슬라브 같은 경우는 훈족의 후예와 그 일대 다스리던 킵차크 몽골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근대 슬라브 로마노프예요. 그리고 초기 슬라브는 애초부터 스키타이의 음절, 그 스키타이의 어원이 어원의 변형입니다. 이게 북게르만으로 가면서 슬라브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근대 시대 때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유일하죠. 그러면 중간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민족적, 혈통적 계통 분류와 정의를 본다면 킴메르 같은 경우는 그 민족적인 부분에서 게르만 계통이나 아리아 계통이나 도리아 계통을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게르만 계통 같은 경우는 킴메르가 들어가서 이후 어떠한 기후 현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북쪽으로서 이동을 했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유럽에서 북쪽. 그러니까 북게르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럽이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의 트랜스옥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쪽. 거기에서 인도 쪽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아리아 계통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스 쪽으로 남아온 계통이 도리아 계통입니다. 이 도리아 계통이 있는 민족이 미케네 문명을 파괴를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시작이에요. 스키타이 같은 경우는 켈트인 계통이에요. 주로 켈트인들이 많아요. 초기 슬라브인 계통하고 중세 그 중앙아시아 흉노 계통들이 대다수입니다. 켈트인 같은 경우는 그 서쪽으로 가면서 헝가리를 중심으로선 아닙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딱 잘라놓고 보면 동쪽으로는 스키타이, 서쪽으로는 켈트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방언이 조금 달라져요. 스키타이인들이 킴메르를 흡수하면서 그들을 가고 그 혼혈을 해갖고 그들 혼혈 민족이 바로 켈트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남아있는 스키타이 민족들은 순수 스키타이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었던 민족이 그 대부분 킴메르인들, 북게르만인들. 근데 이들의 침략을 순수 귀병들로 다 막아낸 거. 그리고 남쪽에 있는 또 페르시아인들이 남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막아내는 거. 다리우스 1세, 그 페르시아에 다리우스 1세가 100만 대군을 끌고 스키타이를 쳤는데 스키타이가 엄청나게 도망가더랍니다. 왜 스키타이가 도망가는지 몰라갖고 끝까지 추격했는데 결국 그 초원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넓어서 그 주변에 오아시스도 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병사들이 목이 타갖고 자꾸 죽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퇴각을 하죠.
그걸 노려서 스키타이한테 전멸시켰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스키타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스키타이는 순수 스키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르마트 계열은 또 이제 중앙아시아, 또 서역계통. 이건 후기 얘기죠.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민족. 그리고 스키타이를 쫓아서 또 이동했던 그 사르마트, 그 민족들은 나중에 그 동유럽을 근간을 이루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투르크 계통이라고 나오는데 이들 모두 스키타이가 사라진 다음에는 사르마트가 중앙아시아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몇백 년 동안 그 지역의 토속민, 그러니까 원주민으로 살면서 투르크 계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적, 혈통적, 계통을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어 형태 계통 분류는 이렇게 됩니다. 키메르하고 스키타이 같은 경우는 인도 유럽어 계통이에요. 언어를 인도 유럽어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가장 경계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존스가 만들어내는 그 계통, 언어 계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인도 유럽어. 근데 인도 유럽어라는 건 뭐냐면 킴메르와 스키타이가 쓰는 말이 비슷해. 근데 그들이 그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동아시아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윌리엄 존스는 1764년에 이거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1764년에 발의했기 때문에 18세기란 말이에요. 18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딱 그 여겼던 것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왔는데 동아시아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현재 그 유럽의 언어의 기본이 됐고, 그래서 인도 유럽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르마트가 쓰는 언어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약간 인도틱한 그런 언어가 들어가요. 어떤 인도틱한 언어냐면은 힌디어 그 옛 언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는 산스크리트라든지 뭐 온갖 고전 있습니까? 네, 그 언어에다가 그 엘라모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입혔어요. 그게 바로 인도 이란어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인도 유럽어 안에 인도 이란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언어 형태를 봤을 때 이 고대 민족들은 대부분 인도 유럽어 아니면 인도 이란어를 썼다. 이게 18세기에 아시아를 바라보던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중세 유럽어 같은 경우는요, 훈족, 아바르족, 불가족, 마자르족이 거의 대부분 같은 언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의 같은 지역에서 생성이 됐고, 생성이나 기원이 됐을 때 같은 지역에서 생성이 되고 기원이 됐고, 또 같은 주민들인데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고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부족장에 따라서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 민족 중에서는 퉁구스어, 투르크어, 우랄, 아타르, 피너, 노르만, 플러스 북게르만 계통 온갖 게 다 섞였어요. 잡어예요. 그렇지만 이 언어가 현재 중세 시대 때 유럽어의 원형이 됐다고 하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족의 침입을 해서 만원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슬라브족, 슬라브어 계통이죠. 훈족, 노르만족, 기타, 게르만 언어가 다 섞인 겁니다. 그래서 슬라브어 계통 중 교회 슬라브어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거에서 탄생이 되냐면 훈족과 노르만어와 그리고 라틴어를 섞인 것이 교회 슬라브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도 쓰고 있는 언어가 러시아어로 쓰지만은 교회 러시아어로 써요. 또 왜냐? 이거는 하나의 존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러시아어로 딱 쓰다가 또 교회에 가면 가장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들에게 뭘로 씁니까? 성직자들은 경어를 쓰죠. 그 경어가 바로 교회 슬라브예요. 교회 러시아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러시아어하고 조금 달라요. 좀 약간 고차원적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이란어족인. 페르시아, 아라비아어 계통, 그리고 투르크어, 힌디어, 산스크리트가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어족도 있어요. 퉁거스, 투르크어, 북방 중국어, 티베트어 계통이 다 포함이 돼요. 어족도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유럽에 전달이 됩니다.
몽골은 뭐 유명하죠. 바투가 유럽 원정을 하면서 바투가 쳐들어오면서 몽골인들이 동유럽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 몽골어 계통이 퍼지게 되는 거고, 현재도 동유럽 지역 헝가리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루마니아 지역에는 몽골어 비슷한 음절이 남아있긴 해요. 중세 몽골어 것도. 지금 중세 몽골어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도 유럽어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인도 이란이 그 첫 번째로 나오죠. 왼쪽에서. 가장 왼쪽에 첫 번째로 인도 이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도 이란을 포함시켰을 때 얘기입니다. 이걸 따로 분류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언어에서 상당히 많은 언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헬레닉은 잘 아시죠? 뭐 그리스어의 원어. 그리고 그 켈틱어. 켈틱어 같은 경우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쓰는 거, 아일랜드의 원어죠. 이탈릭, 뭐 라틴어 원어. 그리고 발트슬라빅. 발트슬라빅은 약간 북게르만어하고 비슷한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게르마닉, 이건 완전히 지금 현재 독일, 폴란드 지역에 옛날 그 고대 게르마니카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언어가 나갑니다. 근데 이 인도 유럽의 시작은 바로 단군 조선에서 속해 있었던 그 킴메르 연방, 그리고 스키타이 연방의 그 유목민족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유럽어족과 비인도 유럽어족의 어휘들이 약간 다르죠. 같으면서도 비슷해요. 같으면서도 비슷하고, 그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러시아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다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나갑니다. 제가 시간상 문제로 이걸 일일이 다 호명을 못하겠어요. 일단 여기서 네. 니콜라스 포페의 이제 알타이어 계통도는 알타이어 단일 언어로 출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타이어는 절대 단일 언어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알타이어라는 그 개념이 성립된 것은 람스테드죠. 구스타프 람스테드에서 그 개념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 구스타프 람스테드가 봤었을 때 이 알타이어 계통이 단일 계통이 아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국주의 사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개의 그 단일 언어군으로 다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이래서 제국주의 사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알타이어라고 해서 뭐 터키어 터키어 다 다르잖아요. 일본어 중국어 북방 중국어 몽골어 다 다르잖아요. 근데도 한 언어군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단일어 그 복잡한 자신들의 언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인도 유럽어하고 확실한 구별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인도 유럽어가 확실한 구별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원 언어가 아시아에서 왔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언어군 부포도 보면은 대부분 빨간색 부분이 투르크어죠. 투르크어족이고 그 녹색 부분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퉁구스어죠. 근데 문제는 이 자주색 부분은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피니스가 따로 있어요. 이거 누가 분류했을까요? 우리는 어느 쪽 언어에 속할까요? 우리는 단독 언어 절대 속하지 않아요. 뭐에 속하냐면 퉁구스어하고 비슷한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군을 보면 퉁구스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만주어 아십니까? 만주어도 우리하고 서술하는 서술 그 서술 방식이 똑같아요. 중국하고 달라요. 만주어 비슷해요, 진짜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서 여러분들은 두부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부를, 한국말로 두부를 딱 보면은, 만주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두부를. 두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버. 예. 그리고, 야채 중에서 또 당근 있죠? 당근.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 배추 있죠? 배추. 매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어도 공부하면 정말 쉬워요. 글자가 이래서 그렇지 그 뜻을 알고서 아 이게 이거구나 뜻을 알고서 공부하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일본어도 비슷한 언어에 들어가죠. 우리하고 비슷한 음절 많잖아요. 일본어 뭐 여기 그 한사모에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감 명을 못 내는데. 예.
다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칸샤시마스라고 그러죠.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언어 체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들의 개념은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또 이루어져 있을까요? 언어적 부분 말고요. 첫 번째가 위치적이에요. 위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 혈통 인종적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과 경제,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치적 분석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유라시아 기마 유목 민족을 이해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거야말로.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럼 위치적 개념은 뭘로 이루어지냐? 이거 됐다 웃긴 거예요. 만리장성 길이에 대한 그 전에 발표와 변경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이 그 왜곡된 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본인들과 북방민족 간의 사이를 가르기 위해서예요. 스스로. 만리장성 만든 이유가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단순히 북방민족이 쳐들어올까봐 그것 때문에 막습니까? 아니에요. 각 자기들하고 혈통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들이 천자의 나라니까. 한족은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천자나라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손의 나라예요.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천손 후예냐? 누가 하늘의 직접적인 명을 받았느냐? 이 단어 명제 하나가 정말 몇 천년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 개념을 보면은 만리장성 이북과 새 이북은 모두 그 유라시아 유목민족 영토예요. 그런데 이 그 왜곡된 거 보지 마시고요. 까만 거 보지 마시고 명대문헌에 따라 알려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빨간색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이 왜곡된 지도에 그 혼란을 겪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위치적 개념 두 번째. 바로 투르판 분지 서쪽과 이란 고원 이북 북쪽입니다. 타림 분지 이쪽이 바로 투르판 분지의 언어예요. 현재 언어예요. 타림 분지는 현재 언어고 옛날에는 투르판 분지라고 했어요. 투르판 그 오아시스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타림 분지에서 그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이란 구원 북쪽을 또 유라시아 민족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해요. 또 이제 그 서남아시아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북쪽, 바그다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그다드 북쪽을 말하면 됩니다. 바그다드보다 남쪽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그다드보다 남쪽은 바로 엘람 문명이라고 하고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엘람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그 바빌로니아 등으로 이어지죠. 그럼 민족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신시베드하고 당군전선에 파생된 민족들입니다. 칸 연방이 이러고 있댔죠. 그 연방의 그 종합적인,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그 세력이 깨지면은 그 깨지거나 힘이 약화되면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같은 공동체였던 민족들이 제살길 찾기 위해서 다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와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신시베달과 당구조선은 이렇게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평원으로 호령화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연방국가였어요. 자, 이민족에서 첫 번째로 나간 민족이 바로 키메르 해족이에요. 그리고 스키타이가 나가죠. 그리고 사르마타가 나갑니다. 고대 3대 유목민족들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또 북쪽으로 들어간 민족 있죠. 동북쪽으로 들어간 민족은 부여죠. 동북쪽이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보다 조금 그 남쪽 내몽골적인 동호가 있죠. 그 뭐가 있습니까? 숙신이 있죠. 연해주 쪽으로 들어간. 이 신시베다가 단군조선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다.
뻗어나간 그, 뻗어나간 그쪽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다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 한국의 영토는 아니다라고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전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스키타인들, 그러니까 스키타인들 또 이란인들이에요. 또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인들의 그 파르티아인들, 그 배사법. 일명 파르티안 샷이라 불리는 그 장면인데 이거하고 고구려의 수렵도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들 또 가꾸 썼어요. 인종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항인종과 백인종이 융화됩니다. 흑인종이라는 개념은 또 이집트까지 가야지 그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황인종과 백인종이 함께 살았어요. 지배층은 누구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종이었느냐. 왜? 당군조선시대 때 당군께서 황인이셨는데 백인 여자를 보고 반하셨어. 그래서 백인 여자 데리고 와서 백인 여자하고 결혼했고 나온 아이가 백인이야. 별로 문제 안 돼요. 인종은 문제가 안 됩니다. 혈도 어차피 당군이 혈통이니까. 근데 뭐 그런 그 백인이 당군이 된 케이스. 뭐 저는 환단고기를 통해서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통해서는 추정할 수 있어요. 누구냐? 색블루죠. 저는 그 색블루의 그 난 자체가 색블루의 난 자체를 딱 봤을 때 북방 기마민족이 한 차례 뒤집은 쿠데타 못 살겠다 뒤집은 그 쿠데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색블루 당군도 백인, 저도 백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몽골 서부 지역에 가면 유럽 인종들이 많이 삽니다. 몽골 서몽골 지역하고 그 우랄 알타이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금의 그 지역은 지금도 백인들이 많이 살아요. 소그디안들 지금 그 중세 시대 때는 소그디안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의 유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요. 황생인 정도 있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명인 겁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몽골 동부 지역이에요. 몽골 동부 지역에 유럽 인종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애초에 고대 시대 때 그 지배 체계가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이거를 따지지 않았다는 그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은 물러났지만 서울대 그 과거에 그 최몽룡 교수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최몽룡 교수님이 그 주장한 그 학설에 의하면은 고인돌에서 백인들 한반도에 나오는 고인돌에서 백인 유골이 나온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백인 유골이 나온다는 건 또 뭘 의미합니까? 한반도에도 백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예. 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이유이든지 그 백인들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 같이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였다는 그 당군조선 시대 때 그랬다는 그 사실 하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과학적인 부분으로 밝혀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생활과 경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목민족들이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그 알타이 평원이라든지 몽골 초원이라든지 그 유라시아 평원이라든지 넓은 평원과 초원에서 목축을 하죠. 그리고 파워와 개르르 치죠. 그 유르트를 치고 유르트를 이렇게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또 농경민족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유목과 농경민족이 같이 섞여 살았다는 것은 공존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동생활이나 목축경제죠. 유목인들은 농경은 정주생활이나 용역경제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농경이 안쪽에 있어요. 무조건 기름진 땅, 농사 지어서 잘 나오는, 소출이 잘 나오는 그 땅, 그 쌀이 잘 나오는 곳은, 밀이 잘 나오고 쌀이 잘 나오는 곳은 농경민족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농경민족 그 주변에, 외곽 지역에는 넓은 그 평원이 있고 초원이 있죠. 그 지역은 농사를 못 지어요. 혹독해서 기후가. 제가 그 초원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그 기후가 어느 정도 척박을 하냐면요. 여름 때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비가 거의 오잖아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혁 완전히 그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으스스스 이래요. 진짜 추워요. 그런데 낮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그리고 그런 지대에서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다 죽습니다. 다 건조해요. 초원지대 자체가 굉장히 그 살기 척박한 곳이라는 걸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눈 올 때예요. 눈 올 때 아주 미칩니다. 네. 눈 올 때 이동을 하잖아요. 눈 올 때 이동을 하면은 그냥 쫙 그 눈길 따라서 이동이 가능한 줄 아시죠? 안 그래요. 눈이요, 어떨 때는 엄청 많이 쌓여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엄청 주는 데가 있는데, 썰매 가다가 썰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거 다시 주워달라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고서 이동을 합니다. 다큐를 보셔서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유목에 관해서 다큐를 보신 분들은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저도 타다가, 예, 말이 넘어져가지고, 예전에 같이 이동을 하다가 말이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사진은 몽골이라고 하는 그 옛 몽골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이게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적이었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해놓은 것은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절대 다수의 시족과 다수를 합친 소수의 집단이 그 유목민족이라는 것을 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절대 다수의 시족이죠. 엄청 많은 시족이 있어요. 성씨가 있는 시족이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시족은 뭐냐? 패밀리즘입니다. 패밀리. 어떤 하나의 그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패밀리. 그리고 그 패밀리를 합친, 패밀리즘을 합친 다 그 소수의 집단. 이 집단 자체가 부족이 되는 겁니다. 유목 부족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유목민족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부족과 부족을 통합을 하면 민족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상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바로 그 이거죠. 부족이 다수가 되면 시족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부족 중심제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족 중심제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시족은 독립해야 되잖아요. 부족으로 하나의 부족이 됐으면 그 시족 패밀리즘은 없어지는 겁니다. 가족과 가족이 통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뭐가 됩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족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중국사에서 찾아본 북방민족의 범위가 있고 서양사에서 찾아본 북방민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유목민족과 북방민족은 이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사에서 본 그 북방민족의 범위는 동이족이에요. 부여, 숙신, 말갈, 음루, 뭐 여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예맹 이렇게 있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리안이죠. 키메르, 스키타이, 사르마트, 뭐 히타이트, 아시리아, 트라키아, 힉소스, 아리안, 베두안 뭐 많죠. 그리고 또 북적이 있어요. 북적이 있는 민족들이 있죠. 그리고 서양사에서 보면 헬레니안이 있습니다. 중국사에서 보면 또 서이가 있어요. 서이족. 서이족이나 서용족이나 거의 비슷하긴 한데 나중 이거를 이제 크게 놓고 볼 때는 동이가 있으면 서이가 있죠. 그리고 서양사에서 바라보는 북방민족은 또 게르마니아계 민족이 있습니다. 또 서용이 있죠. 작은 범위의 서용입니다. 이건 융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융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북공정에 관한 부분. 동북정정에 관한 이슈, 한사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한사군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다루는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있냐면 동호, 그 다음에 융입니다. 융의 개념을 사람들이 못 잡고 있어요. 융을 아예 거론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융족 연구를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시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용만 보세요. 산용만 놓고 봅시다.
어디 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산흉은 연나라고 제나라고 사이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한상원하고 관계 있잖아요. 연나라 징계가 고조선을 쳤어요. 동호를 쳤어요. 천리, 이천리 스파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민족들, 그 연나라 그 배후에 있는 민족들은 그럼 어떤 민족입니까? 산흉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고죽국익지. 고죽국이 후예들이 세운 게 산흉이라고 또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는 북방민족의 그 한사군 문제나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북방민족의 문제는 뭘, 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만드냐면은 결정적인 단서를 못 잡는 거예요, 서로. 북방민족, 그 기마유목민족, 동호, 융, 산융, 뭐 북융, 적융 이것만 연구해도요, 벌써 끝났어요 게임은. 안 하잖아요. 네 번째로는 또 그 서양사에서 보는 북방민족 범위는 바바리안입니다. 말 그대로 바바리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노르만인들도 여기 다 들어가요. 노르만인들 뭐 이퀄 바이킹이라고 하는데. 바이킹은 노르만족 일족이지 노르만인 전체를 대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바이킹이라는 민족들은요, 그 노르만인들 중에서 해안가 살고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륙 쪽에 살고 있는 노르만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다 게르만화된 사람들이에요. 북게르만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시초, 그 독일의 시초, 북독일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곰톱템을 숭배해서 베를린 시티가 곰. 곰 상징이 바로 베를린시티 상징 곰이거든요. 찾아보세요. 곰 인장이에요. 왜 곰일까요? 곰 토템을 모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르만인들이에요. 그쪽 시초는. 근데 그 게르만 인종 그 북쪽 북게르만 그거 남쪽에 이제 내륙지대에 있는 노르만이라고 안 하죠. 노르만 범주를 벗어난 민족이죠. 거기는 거기서부터 앵글로색스로 들어가요. 앵글로색슨. 뭐 온갖 부족이 다 나옵니다. 뭐 스웨비족, 뭐 응? 게피드족, 프랑크,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그럼 유라시아 일대로 진출한 민족들의 범위를 보자면 첫 번째로가 아리아인들이에요. 아리아계 많이 들어봤죠. 히틀러의 그 하켄크로이츠 문장 아실 겁니다. 그 만자를 이렇게 사이로 세워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만자를 그렇게 사회로 세웠을까요? 히틀러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은, 히틀러는 자기들이 아리안계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아리안인이라고 해서 그 아리안 중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리안이 어느 하나의 단일 종족은 아니에요.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르마니카즘. 가장 우월한 민족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상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상징이 열십자 상징이에요. 원래는 십자예요. 그런데 이 십자를 꺾으면은 만자 비슷하게 돼요. 그거 그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에 보면은 어디더라? 어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십자 모양인데 살짝 꺾인 그 토기 문양이 있어요. 안드로노보 그 문화 그 토기일 겁니다. 그거 찾아보시면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십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이 그 아리아인들이
무연자들하고 그 하리파를 그 초토화를 시킵니다. 뭐냐?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국가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인도가 절대주의적인 통치 국가로 들어가요. 뭐냐? 이때부터 신분계층이 생깁니다. 아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이건 북방 유목민족이 공통이에요. 신분계층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북방민족 중에서도 뭐냐? 자기 밑에 깔고 위에서 그 강력한 중앙 집권 세력이 그 민족을 억눌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카스트 제도예요. 이거는 그 아리아인들이 만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리아인이 만든 범죄다 그러는데 이건 북방민족이 지배를 하면은 필연적입니다. 왜냐? 북방민족 중에서 가장 두려운 건 반란이에요. 조직 내 연방체가 깨지는 것이 가장 넘버원이 반란입니다. 쿠데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정복했던 민족이 반란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면 이거를 때려잡아야죠. 근데 이거를 그 무력으로 때려잡는 방법이 있지만은 무력으로 하지 않아도 어떠한 알력으로 인해서 때려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스트 제도처럼 지배층과 피비층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밑에는 개돼지로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또 킴메르족 있죠. 카프카스하고 흑해 북쪽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요. 그쪽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지역에 그 상당한 세력을 떨치며 그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같은 유럽어족이에요. 무려 80개 민족이 지배계층으로 두고 있는 연방입니다. 대단한 국가죠. 이 민족에게서 유럽의 고도회사가 형성이 돼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쿠르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킴메르인의 직접적인 후예가 바로 쿠르드입니다. 쿠르드인들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 민족이에요. 근데 투쟁도 가장 오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갖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민족입니다. 이거는 불가사의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왜 나라를 갖지 못했는지 보시면 이 나라가 그 영토를 보시면 알 겁니다. 터키 쪽에 보시면 이 그 쿠르드족이 차지한 지역이 터키 내 관광 자원, 관광 수입에 넘버 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카파도키아가 들어가요. 터키에서 가장 그 세금이나 뭐 이런 그 시스템, 그리고 가장 그 관광 사업에서 먹고 살 만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탄불, 수도 이스탄불이고 두 번째가 카파도키아입니다. 이 카파도키아를 그 쿠르드족에게 내주고 쿠르드의 자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키는 그 완전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잘 보세요. 이라크 북부 지역하고 딱 보시면은 이란 쪽 그 동부 지역을 서부 지역을 딱 보시면은 가장 석유 면적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저 나라는 절대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그 불행한 거죠. 어쩌고 보면 축복을 받았으면서 지금 굉장히 불행한 민족이에요. 현재 킴메르족이 후예고 가장 역사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그 유랑을 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 그 유태인을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디아인이 있습니다. 이란 북서부에 있었던 민족인데 이 그 메디아인들은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호칭이에요.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뭐 구약 성경이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 메데라고 나와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아리아 계통이에요. 이 메데인들과 그리고 그 메데인들을 비롯한 그 기타 아리아인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 그 엘람 민족 그리고 또 그 갈대 우르에 있었던 그 민족들까지 다 합쳐서 그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왕가가 권력을 잡아요. 이게 바로 아키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그 아키메네스 페르시아는 어떤 거냐면 가장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로 유명합니까? 다리우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의 전쟁. 영화 300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리고 뭐가 또 유명하냐면 그
성경책 좋아하시는 분들, 기독교 그 숭상하시는 분들은 그 고레스, 위대한 왕 고레스 1세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또 리디아인이 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쪽 서쪽인데 이 민족이 나중에 프리기아의 원조가 됩니다. 그리고 카스트인이 있어요. 이란 서부의 로레스탄 지역에 그 자그로스 산맥이 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왜냐? 카시트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유적과 유물이 몇 개 나왔냐면 40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뭘 추정을 합니까? 그렇지만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걸 보시면은 카시트는 히타이트 문자 썼던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 히타이트 문자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 비석에 있는 그 세계는 바로 카시트인들 세계예요. 그 하늘에는 하늘과 그 해와 달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신들의 세계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인간의 세계고 그 밑에는 지하의 세계입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 뭐야 앙카라에 가면은 오리엔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 트라키아인이 있습니다. 이 트라키아인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세요. 트라키아 무덤을 보시죠. 불가리아의 알렉산드로브에 가면은 트라키아에 적석총이 있습니다. 적석목각뿐이에요. 유럽에서 최초로 적석목각뿐으로 나타나는 거는 스키타이하고 이거 트라키아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자, 트라키아 각배와 신라 각배를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이 민족도 거의 아리안계하고 비슷한 민족이에요. 아리안계에 속해 있죠, 또. 또 보시면은, 또 여기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황금보검, 거기 삼태극이 있는 선명하게 되어 있죠. 트라키아인들도 삼태극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트라키아의 삼태극은 뭐로 의연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로 이루어진 그 태극 사람의 조화로 이루어진 그 하나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트라키아인들과 신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죠. 형제 관계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교류하던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게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거 저게 유일해요. 그렇지만 신라 왕릉의 왕릉 그 주변의 왕릉들은 전부 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게 또 나올 줄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소리아인과 소스키타인, 작은 스키타이안인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발칸반도로 남하로 하게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고 코리토스 등의 폴리스를 만듭니다. 뭐 어떤 민족은 또 아테네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아테네를 만든 민족들은 그 혼혈된 그 다민족 도시 국가로 오시면 돼요. 그 작은 스키타인들은 이제 고대 북서쪽으로 다뉴브강 그 동으로는 흑해 둘러싸인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도브라자 지방이죠. 루마니아의 그 루마니아 도브라자 지방은 그 다뉴브강 삼각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게 나옵니다. 황금 마스크. 아기멤노 마스크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퉁구스 쪽으로 넘어가면은, 만주 지역에, 이거 비슷한 마스크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거 곧 도리아인들 남아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일리리아인들도 나옵니다. 여기는 발칸 지역에, 알바니아, 그 지금 현재 알바니아인의 조상이죠. 세르비아인들이 있었던 지역. 그래서 그 나중에 마케도니아에 복속이 돼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동방원정이 나서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시코데르 로자타 산성인데요. 이 로자타 산성, 시코데르 로자타 산성이 왜 되어서 오냐면 이 시대 때 건축됐다가 나중에 그 중세시대 때 중축됐던 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을 보면은 저게 사실은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그 중세 시대 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로제타 산성의 왼쪽에 가장 위쪽에 보면 치성이 보입니다. 고구려의 고구려와 고조선이 가지고 있던 치성이 보여요. 저기 불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치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거의 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고조선과 고구려가 위치적으로 분리하면 산에다가 성을 쌓았죠. 산성 쌓았죠. 비슷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불리한 것을 극복하는 전략적인 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켈트족의 얘기가 나오는데, 켈트족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 네, 갈리아인입니다. 갈리아인들은 또 켈트인들, 켈타이를 또 그 라틴어식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아인들도 그 프랑스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를 원정을 하면서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갈리아인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 머리카락을 묶었고, 그 머리는 납작하다. 편두를 했다. 그리고 기마전사들이고,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쏜다. 로마인들이 갈리아인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뭘로? 활을 한 번 쏘면은 두 개, 세 개씩 날아가니, 한 번 쏘면 두 개, 세 개씩 날아간다고. 그걸 진짜로 카이사르 썼어요. 그리고 또 알란족이 있죠. 흑해연안의 또 북동쪽 스텝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카계 유목민입니다. 사카 중요하죠. 스키타이라고 현재 불려지는 그 연방체. 하나의 부족 연방체가 아니라 다수 부족 연방체. 어느 쪽이나, 여기 그 카스피해 보이시나요? 카스피해. 카스피해하고 아랄 사이의 트랜스 옥시아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존재했던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은 기록도, 중국 기록도 많이 나와요. 중국에는 엄체라고 부릅니다. 엄체. 이거 그 한서 서역전을 보면 엄체라고 등장합니다. 이 엄체가 알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오세트인들, 오세티아, 남부 오세티아, 뭐 북부 오세티아 이렇게 있는데, 오세티아인들이 알란족의 그 후예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폴란드 지방하고 폴란드 지방에서 슬라브족과 동화되면서 현재 폴란드인 중에서 크라코프 지역에 살고 있는 남폴란드인의 그 선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트인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제가 오세티아를 가봤을 때, 어디를 갔었냐면은, 세베로오스티아를 갔었어요. 세베로오스티아를 갔었는데, 거기에 세베로오스티아에서는 풍속이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이 사람들도 신기한 게, 1월 1일, 우리가 말하는 신년 1월 1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음력 1월 1일을 셉니다. 정월을 세요. 설날을. 네, 음력 1월 1일을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해를 맞는 기간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새해 맞이 뭘 먹냐면, 이 사람도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네. 새알 떡.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음력 8월 중순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곡식을 수확하고, 그리고 또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추석하고 비슷하죠? 네. 오세티아 공화국 가면 놀라운 게 많아요. 이 사람들 전통 무용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복 입고 살풀이, 예. 살풀이죠. 이 사람들도 그거 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세베로오스티아 공화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도 왜 그런 거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하냐 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 후예가 알란인이에요. 선조가 알란인이에요. 알란인들은 어디 있었냐? 우리 단군조선 연방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알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슬라브인들과 아바르족이에요. 동슬라브인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슬라브, 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남슬라브, 뭐 슬로바니아, 세르베니아, 뭐 등등 있죠. 근데 이 고대 슬라브인들은 스키타이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스키타이가 슬라브로
원래 스키타이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게르마닉 언어하고 섞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쪽의 스키타이가 된 겁니다. 북쪽의 스키타이라 해서 고대 슬라브로 간 겁니다. 에이션트 슬라브죠. 그리고 미드 슬라브 있죠. 왜? 미드 에이지 슬라브는 뭐냐? 훈족의 아틸라의 후예, 아틸라의 그 차손, 슬레비엔. 이 사람과 막내인 그 루시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민족이 중세 슬라브예요. 훈족입니다. 말 그대로. 고대 슬라브는 어떤 민족이냐면 이 그 중세 슬라브를 형성했던 민족과 몽골족과 킵차크족 이 민족들이 통혼해가지고 몽골 러시아 지배 시대 때 통혼해갖고 형성된 그 개념이에요. 개념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 로마노프가 나옵니다. 미하일 로마노프 나오죠. 미하일 로마노프는 그 통혼에서 통혼에서 낳은 어떤 사람, 어머니가 킵차크인, 아버지가 훈족. 이런 거죠. 그리고 아바야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언제 한번 드릴 건데, 아바야족 같은 경우는 중세 투르크의 유연 민족의 한나의 일부의 종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연이 돌고래에게 무너지면서 그 일부 민족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죠. 유럽으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 민족을 아바르라고 했는데 왜 아바르라고 했냐면은 이 부족 자체가 유연에서도 대장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상징한다, 아빠를 상징한다, 아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바르라고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킴메르하고 아리안이 사카계의 유라시아는 이렇게 넓게 분포했습니다. 이게 모두 뭐냐면 단군 요선 때 함께 연방치료했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벗어난 거죠, 그 범주를. 위기를 겪으면 벗어나고, 강성하면 그 아래로 모여들고, 그늘로. 그러면서 중앙적권의 보호를 받고, 통제를 받죠. 이게 바로 보편적인 고대 시대 때의 체계입니다. 유목민족의 기준 중에 하나를 또 가르는 게 있어요. 뭐냐, 지역적 기준이에요. 지역적 기준은 뭐냐면, 특히 어느 일을 지역적으로 나누냐면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나뉘어요. 그리고 바이칼을 기준으로 한 유럽의 유목의 동서 문화는 이렇게 뻗어갑니다. 남쪽에는 선비족 부유관 나오죠. 선비족이 나오고 뭐 고구려 금관, 뭐 신라 금관 등이 나가죠. 사르마트 금관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금관 보시고. 이들의 특징점이 있죠. 바로 바이칼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신라 금관이나 고구려 금관을 보고 사르마트 금관을 보면은 서로 위치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되었던 그 민족체들이 같은 한 연맹체에 있었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르쿠츠크 서부 지역은 멀어질수록 계통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칼호스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4대 문명 중심으로 한 초원의 스택지를 본다면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보세요. 엄청 넓어요. 여기서 내몽골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입니다. 정확한 거리 개념으로 7,244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 거리를 징기스칸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징기스칸은 이 거리를 초원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초원길을 따라서 폴란드까지, 여기 북쪽에 독일 옆에 폴란드까지 가는데 7일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말 타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역참이죠. 역과 참이에요. 그게 있어서 말을 자꾸 바꿔 타면은 가능합니다. 말을 다량을 끌고 가요. 그리고 바꿔 탈 말을 미리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움직여서 말이 지치면은 그 역에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폴란드까지 가는 건 가능합니다.
징기스칸 인물이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유라시아 유목민의 동부 지역은 이렇게 됐죠. 신시베다 고조선 흉노로 나뉘고 발칼 동부 유목민의 기준점은 오르도스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르도스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요. 오르도스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유목민족에게서 중원으로 진출하냐, 만주로 진출하냐, 한반도로 들어가냐, 요동으로 요동이 아니라 그 랴오둥 반도로 들어가냐, 그리고 고비 사막을 통해서 그 신당 위구르로 들어가냐. 이거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적 요충지인 거예요. 오르도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르도스 동부 유목민족도 이렇게 나와요. 유연, 뭐, 선비, 해, 고막기 등등이 있습니다. 구여, 고구려, 거란, 오환, 쫙 있어요.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동부 지역은 그 오르도스를 중심으로 한 발칼 동부 유목지들이에요. 그곳에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대양 안녕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 목초지는 그 유목민족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남방으로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엿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대양 안녕 산맥을 따라갖고 내려가면은 바로 하북성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나 뭐 진나라나 뭐 말장성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산맥 타고 내려오니까. 대양 안녕 산맥은 북쪽으로 가면 높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낮습니다. 그거 거의 구름지대예요. 그건 말 타고 그냥 뛰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뭐를 얘기하냐면 중국 학자였던 스빙지가 북방의 와이베트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밑에 농경 지역, 가장 아래쪽이 농경 지역, 그리고 그 서북쪽 지역에는 북방 초원, 동북쪽 지역에는 또 홍산 문명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농경지, 그리고 그 홍산 문명 밖에는 뭐냐? 유목지. 또 다른 유목지. 그래서 와이베트. 그럼 오르도스 서부의 유목민족은 어떠냐? 엄청 많죠. 뭐 갈족, 뭐 오손, 뭐 등등이에요. 이 민족들이 오르도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민족들도 많아요. 오르도스 서부의 유목민족들은 스키타이, 뭐 투바, 알타이, 뭐 이 지역의 넓은 평원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재는 카자흐 평원이라고 얘기해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평원이 얼마나 넓은지, 뭐, 카자흐스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카자흐스탄의 평원은 진짜 끝이 안 보여요. 나무가 없어요. 중간에 나무 하나가 없어요. 그냥 온통 다 죄다 말이 목초 풀을 뜯는 평원입니다. 와이파이 당연히 안 터지고요. 전기 당연히 안 되고요. 완전 오지 중에 생 오지예요. 이러한 그 계통의 다양성과 민족의 다양성을 가진 유목민족들이에요. 근데 같이 뭉쳤을 때 서로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표시하냐면 말 갈기털로 색깔을 구분 짓습니다. 부여하고 흉노, 훈족이 같은 예시를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기의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그리고 게르의 상징물로 구분 짓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의 몽골족 같은 경우는 게르에다가 새 깃털을 꼽아요. 게르에다 새 깃털을 꼽아서 그 새 깃털이 까만색이면은 어디냐? 우리 코리 부족이고 새 깃털이 노란색이면은 얘네는 타타르야. 타타르인들이야. 그리고 남색, 청색 비슷한 그 새 깃털이면 어디냐? 얘네는 나이만이네. 그리고 백색 깃털을 꼽은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케레이트, 거란인들이네.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초록색 깃털을 꼽습니다. 그건 뭐냐? 초록색 깃털은 바로 멜키트, 마르가린이네. 그리고 전사의 신체, 몸에 색을 칠합니다. 자신들의 소부족들을 식별을 해요. 어떤 켈트족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몸에 파란색을 칠하죠. 여러분들 아바타 보셨죠? 영화. 아바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색 다 칠하잖아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켈트족이 나오는 야만족 영화를 보더라도 죄다 파란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족과 부족이 아닌 민족들을 구별을 해내요.
게르만족들은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을 칠했어요. 깃발의 모양과 색깔을 구분하는 방법은 팔기군이 있죠. 청나라. 그 신체 문자를 새깁니다. 아, 그거. 그 문신. 신체에 문신이 생겨요. 그 민족들은 그 이슬람하고 무슬림, 유목민들이 주로 몸에 문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옷에 색을 칠해요. 동물의 피를 막 그 하는 민족, 그런 민족들은 대부분 다 철로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머리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구아프리카의 유목민 베르베르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죠? 머리를 묶거나 닦거나, 뭐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앞머리를 완전히 그 벗겨내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짐승의 털과 화살촉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라브의 유목민들은 그 짐승의 털 있죠. 짐승의 털을 그 가죽을 뒤집어 써요. 늑대 가죽 뒤집어 쓰는 민족들이 있죠. 투르크인들은 늑대 가죽을 쓰지만은 슬라브인들은 곰 가죽을 씁니다. 슬라브인들 곰을 숭상하기 때문이에요. 곰 토템을. 그래서 러시아는 뭡니까? 불곰의 나라예요. 그리고 선비족 부류들은 화살촉 구분해요. 화살촉이 황색이면은 우리 그 뭐야 모용 선비. 뭐 또 초록색이면 우리의 탁발 선비. 또 뭐 그 남색 계열이면은 얘네는 걸복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갈기털이라는 사회적 근거는 사기 흉노열전에 있습니다. 흉노 기병들을 서쪽 방향에서 백마, 동쪽 방향에 청망마, 뭐 북쪽 방향에는 오려마, 남쪽 방향에 성마를 타고 있었다 그러는데 말이 색깔이 다를 수가 없죠. 왜냐? 말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건 갈기털에 색깔을 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료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 한나라 유방이 그 흉노 공격했다 백등산에서 치욕 겪을 당시 기사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흉노하고 부여계통의 민족들이 말 갈기털로 씨족과 이제 자기 부족들을 구분했다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투 알란족, 그 알란족과 동족이었던 월지인들도 말 갈기털로 서로의 씨족하고 부족들을 구별을 했어요. 그 유목민족 민족적 구분은 크게 나누면 신시배달과 고조선인데 배달을 보겠습니다. 네, 신시배달은 환웅인이죠. 그리고 이 환웅에게서 칸글이 나옵니다. 환웅의 음사입니다. 칸글은. 칸글은 환웅의 음사고 고조선은 단군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탱글이 나오죠. 칸글과 탱글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음사에 따라서. 환웅의 음사는 칸글이 불러요. 시시베달 환웅, 그 칸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루타크 영웅전에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칸글리안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킴메르게 유목민족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프루타크 영웅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칸글리안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킴메르게인. 칸글리안 애들은 왜 칸글리안이라 불렀는지는 플루타크를 그 저술했던 자자도 몰라요. 헤로도토스도 몰라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스스로 칸글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칸글리안. 환웅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은 키메르인들이 언제 나갔는지 알 수 있겠죠. 환웅 시대 때 나왔다는 거죠. 고조선 시대 때 나왔던 게 아니라. 고조선 단군 탱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탱그리를 숭상하고 있는 민족들은 어느 민족들이냐면 주로 사카계들이 많아요. 김정인 박사, 사카 항상 주장을 많이 했죠. 스키타이, 김정인 박사, 탱그리 그렇죠? 색족의 이동에 관한 가설들이요 여러 차례가 있어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이동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킴메르, 스키타이, 사르마트인들이 주 민족들이고 서기 이후에는 북흉노, 월지, 고차 집단들이에요. 고차는 뭐냐면 한문으로 다르게 음차하면 정령이 됩니다. 정령족들은 그 바이칼 지대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을 말해요. 그리고 강족과 서역 집단들이 그 색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역은 그 선흥령 스키타이 세계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그 최고의 청동기 문명 가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선흥노 스키타이 문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연대가 그 방사능 탄소 동위 연대를 측정해 보고 그리고 그 전자상 자성 공유를 측정해 봤을 때 약 기원전 3600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연 로직하고 비교했을 때는 불과 -450일 차밖에 안 나요. 별로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령류 스키타이 문화가 유라시아 청동기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것은 킴멜의 스키타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민족의 원류로서의 그 역할이 상당히 대단했다. 왜? 선흉노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은 흉노보다 먼저 선자 들어가니까 흉노보다 훨씬 이전 고대 시대 때 흉노보다 더 오랜 그 시대 때 아시아 문명을 영위했던 민족이다. 그 일족들을 선흉노라 불렀다. 왜? 사카 탱글이 모셨던 부족이나 칸글을 모셨던 부족은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단지 언제 관련져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 뿐이죠. 사카의 위치는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인 박사 거 자료예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카자흐스탄은 뭐, 몽골, 중국, 한국에서 어떻게 그, 칸글을 부르고, 탱글이를 부르는지. 김정인 박사는 그 칸글을 알고 있었어요. 아, 잠깐. 그리고 시베리아 그 청동기 유형의 가장 대단한 지역은 뭘 의미하냐면 대흥안연 산맥의 그 서쪽 지역과 그 바라시오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7,000km가 넘는 그 엄청난 지역에 스키타이의 청동기 문명이 발달된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을 대단히로 표지하자면 스키타이 그리고 사르마트 등 그리고 이 스키타이와 사르마트인들이 이동한 지역에 각 이른 시기에 청동기가 나왔다는 거 늦은 시기에 왜냐하면 이게 전달 청동기가 전달된 시기에 속도예요. 이 지도가 뭐를 의미하냐면 스키타이의 그 청동기가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유럽에는 늦은 청동기가 나타납니다. 아시아보다 훨씬 늦은. 근데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꾸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청동기가 전해졌다. 왜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으면 아시아는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입장에 볼 때. 제국주의적 상황으로 볼 때는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열등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더 그 연대수가 발견되는 그 청동기 연대수가 아시아 것보다 더 늦어지고 있어요. 유럽의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유럽 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스키타이 시베리아 그 청동기 유형은 소단위 지역을 보면 흑해 중심이에요. 소단위 지역으로 본다면. 그리고 카프카스 일대입니다. 흑해에서도 북해 연하는 지역은 그 크리미아 반도, 요즘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분쟁 지역이죠. 요 지역이요. 이 지역에서 유럽에서 가장 빠른 청동기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그 다음에 가장 늦은 청동기 어디서 나오냐면 오스트리아에서 나와요. 얼마나 유럽 문명이 아시아 문명보다 뒤떨어졌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는 중앙아시아 일대의 청동기 문화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죠. 동북아시아도 스키토 시베리아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한반도까지 스키토 시베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Y 염색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청동기 시절 때 그 Y 염색체를 보면 스키타이 쪽의 중앙아시아 비율이 굉장히 높죠. 흉노 몽골 시대 현대인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가장 그 청동기 시대 때 가장 그 많은 그 비율은 스키타이예요. 그래서 스키토 시베리아 그 문화의 유적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지역이 그 좀 더 오래된 지역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점 찍어져 있는 부분은 가장 늦,
늦은 부분. 늦은 시기.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청동기가 전래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권의 서쪽 중심은 카프카스와 우크라이나 남부예요. 서쪽 중심은. 그리고 유럽 아예 그 프랑스나 이런 쪽은 청동기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카프카스 지역에. 이 스키토 시베리아의 청동기 유형은 또 동강과 그 우랄 산맥 서부 유럽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고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그 이른 시기예요.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하고 우랄 알타이 지역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시기에 그 문화권이 그 같은 청동기 문화권으로 영위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몽골과 동몽골 지역도 비슷합니다. 서몽골은 사막지대고 동몽골은 스텝지대예요. 언니 서몽골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막이냐면 타클라마칸 사막 들어보셨죠? 예. 네. 동몽골은 대부분 다 스텝이에요. 그리고 요 지역의 청동기도 중앙아시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르도스 청동기 문화를 보겠습니다. 이 위에는 그 왼쪽 위에 사진은 오르도스 박물관이에요. 여기를 한번 답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오른쪽 중국이 가짜로 만든 징기스칸 묘입니다. 예, 징기스칸 묘는 못 찾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 대대적인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징기스칸 가면을 만들었어요. 징기스칸 묘를 만들었어요. 징기스칸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묻혔다는 거죠. 네, 뻥입니다. 네. 그리고 오르도스형 동복 있죠? 밑에 오르도스형 동복 있고, 동물면 폐식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스키타이, 그 서령론 스키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청동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단검 같은 경우. 이 단검 중에서도, 그 오른쪽에 있는 단검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검 중에서, 이거요. 이 단검. 요 단검. 이거 모르면 환두검이죠? 네. 환두검이 나타났던 것은 그 일대 문화가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아래 그 호영대구가 있죠. 호영대구, 예. 네. 이게 바로 올도스 호영대구인데, 이게 어디에 발견된지 아십니까? 구이주왕 박물관에 가시면요. 아주 그 엄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서감리 구호분 낭낭 그 유물관이 있어요. 거의 가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호영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지역은 낭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낭낭이 기마유목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나라가 세웠다는 그 만들었다는 그 한사군 중에 하나로 알고 있죠. 기마유목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기마유목민족 유목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단의 식민사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이거만 갖다 들이대고 오르도스하고 비교한 거 논문만 갖다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초토됩니다. 고고학적으로. 왜냐 고고학적으로 밝혀낸 거는 그거 외에도 많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마유목민족적인 그런 유물들이 그 서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은 낭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청동기 문화는 안드로노브 문화가 나타나면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청동기하고 중앙아시아 청동기 지역 겹쳐요. 안드로노브 문화는 초기 청동기예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그 장검들을 보시면 죄다 한두대도입니다. 이거 한두대도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그 검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검이죠. 그리고 이 안드로노브 문화는 중앙아시아 청동기 시대 때 중기 시대 문화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옆에는 그 오른쪽에는 그 아파나시에보 문명이라고 해갖고 그 신석기 후기에서 초기 청동기 그 시절 때 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어느 시대 때입니까? 우리는 이거 굉장한 그 근거예요. 신시 폐쇄국이 실존했다는 얘기잖아요. 고조선이 실존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아하나시에보 문화, 안드로노브 문화 보겠습니다. 아하나시에보 문화도
정말 대단한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나왔던 그 청동기가 아주 중앙아시아에서 이른 시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늦은 시기에. 이건 중국의 문명도 뛰어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노브 문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죠. 아, 드디어 찾았네요. 제가 말하고자 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 문양. 이 십자. 이거를 구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만자가 되죠? 안드로노브 문화 초기 청동기 시대 때는 그 청동기 시대로 대표되고 있는 길쭉한 항아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짧더라도 밑에 그 동글동글한 부분,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밑바닥이. 이거는 신석기보다는 청동기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와나시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토기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보세요. 밑바닥이 좁아지죠. 갈수록. 그리고 또 밑바닥이 좁은데 옆엔 퍼져 있죠. 펑퍼짐만 있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그 아와나시에보에 속했던 몽골 서몽골 지역 있죠. 서몽골 지역이 대표적인 고대 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동 시대 토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그 탱그나 칸그를 아마 모셨던 듯합니다. 이들 원주민들이 이거 제사장들이거든요. 무당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카라승 문화 나옵니다.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 초기에 나와요. 대부분 보면은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 초기는 그 청동기 그 이 가장 이른 시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1300년 1400년 기원전. 이때 청동기 이때부터 뭐 철기가 등장했던 건 뭐냐면 전쟁 무기하고 농업으로는 철기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족들의 귀중품 만드는 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자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지 여자들. 그런 것들은 청동기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청동기와 철기가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카라승 문화도 청동기 후기 시대의 단검과 도끼를 보면은 이거는 청동기 후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초기 철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 단검을 보면 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초기 철기 시대로 추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아리 그 토기가 목이 다 길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우리나라 보면은 제가 이거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이거는 상당히 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청동기 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고인도라고 비파용동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 청동기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분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 채널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 청동기가 저 그 비파용동범과 고인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바로 어떠한 부분을 잘못 보고 있냐면은 전체 지표를 청동기가 어디 분포해 있는지 전체 지표를 구분하지 않았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정말 비난받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한반도까지 통틀어서 스키토 시베리아 청동기 문화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표현한 것을 잘 보세요. 터키에서 표현한 한민족의 세력 범위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뷰육기라고 하죠. 뷰육은 뭐냐면 터키어로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훈이라고 써있죠. 훈은 한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한국할 때 한하고 훈족의 훈과 동일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임파르트로기라고 써있죠. 터키어로 임파르트로기는 제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딱 보면은 저 뒤에 유럽 쪽에 바티라 써있죠. 바티는 작다는 뜻이거든요. 터키인들의 역사인식이에요, 이게. 이걸 터키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신석기 말기 청동기 초기 유적은 다 이런 겁니다.
고인돌이 있고 선돌이 있고 그리고 사슴돌이 있고 그리고 성기석상이 있어요. 선돌형 성기석당이라고 정확한 고고학적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 전세대 고인들의 분포를 보신다면은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이 대부분이죠. 아시아 쪽은 뭐 53% 가장 많네요. 전 세계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권은 그 거석 문화, 채도, 그리고 빗살무늬, 그 세석기 문화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석기는 뭐냐면 그 석거미를 비롯한 그런 그 신석기 후기의 그 검들들이고요. 아, 검들이 아니라 그 단검들이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다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고인돌은 제가 이게 찍은 것은 왈론드 지역하고 그리고 몰타 지역인데요. 유럽의 몰타 섬에는 오른쪽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가장 위쪽. 그리고 나머지는 왈론드 지역이에요. 이렇게 거성 문명 그 고인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는 켈틴들이 가장 신성한 소도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청동기 문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청동기 문화 그걸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유럽에 한참 떨어지고 아시아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문화를 유럽에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문명의 자기의 문명에 대한 갈증을 풀었습니다. 해소를 했어요. 철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철기는 뭘로 나타나냐면 오스트리아 하슈타티스 나타나요. 그게 언제적인지 아십니까? 700년에서 600년도 안 돼. 기원전. 그리고 또, 위키백과는 1300년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구랍니다. 네, 제가 왜 구라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전 1300년 시절 때 얘네는 천동기도 손에 못 댔던 시기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철기가 나와요? 못 나오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유럽의 문명을 전달을 해줬고, 많은 민족들, 고대나 중세시대 때 많은 민족들이 하나의 테두리, 큰 테두리였던 단군조선과 신실배달에 있다가, 이제, 그 중앙집권 체제가 조금씩 약화되면서 떨어져 나가서 각자의 그 민족들을 구성을 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자 요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였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과 답변 그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조원웅 박사님 잠깐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말도 아직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일본에서 도쿄 대학을 또 나오고, 이 모스크바에서 대학에서도 연수를 하고, 이스탄불, 불가리아, 오늘 오신 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대륙사관을 얘기해도 우리 주로 만주일 때 중국 일부를 얘기하다가 폭넓은 글로벌 역사학, 고고학과 더불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의욕이 상당히 넘치시는데 여기 우리 뭐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또 역사계의 대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인사 말씀을 오늘 순서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도 아주 충실하게 해오셨고 또 이 책임감에서 2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바람에 바로 강의를 해주셨고 잠시 후에 시간이 오늘 진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그래도 우리 포럼 역사 포럼에 꽂힌 질문과 답변 시간이 꽂히니까 그 직전에 서로 우리 역사업계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네 선배님들과 원래 37세입니다. 1980년생. 그리고 우리 말씀하시는 국제외교를 전공하고 있는 김정민 박사,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쓴 김정민 박사와 함께 우리 역사계에서는 세별입니다.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도 높고 본인의 모토가 부정타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선배님들이 이쁘게 좀 봐주시고 인사를 새로 한번 하십시오. 예.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 훌륭한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선배님들, 선배님들의 저희들이 그 곧 더 앞으로 정지해서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잘 모르는 그 어린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 학생들을 그 제대로 지도를 하려면은 제가 먼저 좀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워낙 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질문과 답변을 워낙 정렬적으로 우리 조원흥 교수님 미리 신청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길선 박사님이 일대를 누비신 실크로드를 제작하신 KBS 지종학 그 우리 운영 자문위원님도 또 준비되어 있고 있으신데 장유유서로 하시죠 우선에 우리 조원흥 그 우리 사관학교 역사 교수를 역임하신 예, 예. 강의를 잘해 주셨는데 근데 그 단군 조선의 그 거수국으로서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환국 아니에요 환국? 환국이 먼저고 신시배 달이고 단군 조선인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그 저 유목민족들이 갈라가 물론 뭐 여러 인종 민족과 종족이 많은데 그 자꾸 단군 조선에 그 갈라졌다 그러는데 단군 조선이랑 그 환국을 얘기하는 게 아닌지 내가 그게 자꾸 그 의아스럽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군 조선이냐 환국이냐 지금 저 환국 얘기는 전부 뭐 이 뭐 입 말 안 하도 저 이 강단 사회에서 완전히 엉터리를 하는데 그건 그 엉터리가 아니거든요. 그 유문이라든가 인류학적 언어학적 존재한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저 정길선 교수께서 아주 참 그 많은 자료를 소개해 주시면서도 그 중요한 거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교수께서 말을 실수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규명해 주세요. 예, 조원흥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신시배달하고 당군조선, 네, 고조선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전 딱 두 가지예요. 한국을 거론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아득히 먼 옛날이고 일단은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료적으로도 그렇고 고고학적 부분으로도 그렇고 또 인류학적 부분으로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니 그 많은 게 아니라 그 너무 적어서 어떻게 제가 그 부분을 감히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물론 저도 실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여러 그 사서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도 한국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봅니다. 봅니다만은 이렇게 말로 내가 존재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고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예. 네. 예. 예. 그 한국이라고 그거를 그 터키에서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 터키에서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 유라시아 공동체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터키인데도 한국은 잘 몰라요. 그거는 그 같은 공동체 우리 옛날 우리 유라시아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터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공동체를 다시 재편하자는 겁니다.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러시아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유라시아 공동체를 다시 만들자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을 가진 전 세계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유태인은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유태인은 왜 선민사상이 있는데, 선민사상은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만입니다. 선택받은 민족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홍익인간은 뭡니까? 수많은 그 해석을 선배님께서 하셨지만 저는 이 해석을 정말 사랑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해석을 저는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평등주의를 이루었던 나라예요. 이 연방체가. 모두를 감싸 안자는 겁니다. 선민사상은 선택된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상을 가진 단군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실배달국, 이 두 개만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사실 너무 자료가 적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다음 미리 신청해 주신 우리 지종학 위원님 나오서 하십시오. 네. 네. 지종학입니다. 시간 너무 늦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도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는 사람인데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단지 하나 부족한 것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늘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는 터키가 왜 우리하고 가까우냐. 우리는 형제국가라고 봅니다. 지금도 여행을 가가지고 터키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다가 보면은 우리는 형제국가야. 6.25 때 미국을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한국을 도우러 온 나라야.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HUN, 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을. 그 유래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좀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고 이런 단체들이 나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로 따지면은 뭐 4,300년이지만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본보다도 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용합니다. 무슨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면서 그걸 갖다가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원래가 우리가 삼국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들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이지랄하다가 근대에 와가지고 요즘 동북공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왜 쓰는 줄 아십니까? 이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 선생이 얘기를 하신 이 모든 것의 원조는 중국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건 다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 그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대나무 죽서를 써가지고 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죽서에 의하면은 자기 나라는 15,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이 후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 1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일본이란 말도 안 맞는 말이야. 외나라입니다. 외나라 놈들이 한반도를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전부 다 바꿔놨는데, 그 바꿔놓은 역사를 왜 지금 안 고치고 있느냐, 이거야. 아까 1980년생이라고 그랬는데, KBS 그 자료 화면을 많이 쓰시고 다큐멘터리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1983년도에 우리 역사를 찾고 역사의 그 의미를 찾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3살 때 1983년도에 실크로드 신왕오천축국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와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놈들이 없어. 제가 이게 정년퇴직이 나이가 없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만들겠는데 우리의 진정한 실크로드는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신라의 해초 스님 아시죠? 해초 스님이 원래 그 인도 아유타 공화국 우리 허장관님의 그 오리지널 집안 왕족인데 거기를 갈 때는 배로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중국을 걸쳐서 걸어서 갔다 이래 돼 있어. 아닙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서 그 갔습니다. 갔다가 거기를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오면서 해초 스님이 걸어서 왔어요. 왜 걸어서 왔느냐? 불교의 원산지를 좀 보자라는 교육 개념으로 왔어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중국이 한자 지네들 거라고 그러죠. 동북공정도 지금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북한을 돕는 이유도 고구려가 중국 민족이다, 중국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한자도 지네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이족이 만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동이족이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만들었다라는 거를. 그런 거를 역사를 지금 뒤집어 엎기 위해서 동북공정과 자꾸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크로드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실크로드라는 거는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은 중국 놈들은 지금 중국 한 복판에 있는 시안이라고 그럽니다. 시안에서 충칭을 거쳐서 헝거리까지 가는데, 헝거리 아까 좋은 말씀 했는데, 헝거리의 동쪽 끝에 시골에 가면은, 엄마, 아빠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 엄마를 엄마라고 그럽니다. 아빠를 아바이라고 그랬죠. 예? 아왔다고 그래요. 그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말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지금도 가면은 통화 밑에다가 메주하고 고추 뭐 이런 거 이렇게 매달아서 쭉 걸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 헝거리에 그 동부 지방에 가면은 지금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아까 더 좋은 말을 했는데, 징기스칸이 7일이면은 작은 말을 갈아타가면서 절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는 실크로드는 이렇게 해서 인도 아유타를 원점으로 한 그 실크로드가 있고, 중국을 걸쳐서 간 그 실크로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얘기한 초원을 거쳐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아르켄트스 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북유럽의 저 끝머리에 있는 스웨덴, 폴란드까지 갑니다. 그 실크로드는 세 코스가 있습니다. 그 세 코스를 뭘로 갔느냐? 몽고 놈들이 지금 산둥성 칭따이 위에 가면은 산둥성이 있는데, 그 산둥성에 가면은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 양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뭐하냐? 말 그대로야. 말을 키우는 섬이야. 거기서 그걸 집중적으로 징기스칸이 머리 좋은 거는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륙을 점령을 하고 유럽까지 점령했던 겁니다. 제 KBS에서 프랑스 파리트파원을 3년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5년을 살았는데, 지구상에서, 여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늘 쓰는 말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는 유일한 지구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자기 전통도 없고 뭐도 없고 칼 갖고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남의 거 약탈하고 도둑질에다가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 문화라고 자랑하는 나라가, 그런 원시 국가가 어디냐? 서양의 프랑스고 동양의 일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에 가장 위에 있는 그 탑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에펠탑 말고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걸 내놔 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싣고 옵니다. 오는데
군사들이 타야 되잖아. 니네를 다음 배 타고 와. 이걸 갖다가 놓고서 제일 무난하고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뭐가 있어요? 일본은 왕이 없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그 저기 천황이 백제 사람이라는 거는 다 만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며칠 전에 우리 저 역사 지도책도 나왔잖아요. 독도가 저기 조선 땅이라는 거.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 여기서 이거 떠들라 떠들라 그러면 다섯 시간 떠듭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아주 심도 깊은 역사를 안 건 참 반갑고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것을 좀 찾자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지종학 대선배님. 감사합니다.